바나나 두 개, 계란 두 개, 설탕 한 컵, 그리고 전지분유 한 컵, 찹쌀가루 한 컵, 버터 두 개. 그렇게 해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. 오늘은 종이 호일 두 장을 겹쳐서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. 보이시죠? 종이 호일 두 장을 겹쳤습니다. 십자 모양으로 겹친 상태예요. 바나나 두 개가 잘 익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고, 그래서 버터 두 개, 계란 두 개, 그리고 밀가루 대신에 찹쌀가루 한 컵과 전지분유 한 컵을 넣었습니다. 오븐에 들어간 상태예요. 170도 15분을 돌립니다. 맛있게 구워진 바나나 빵입니다. 160도 10분 정도를 다시 한번 오븐에 넣어서 구워냈어요. 바삭하게 익었고, 또 표면을 보면은 촉촉하게 느껴지시죠? 찹쌀이 들어간 바나나 빵입니다. 슈가 파우더를 뿌려봤어요. 바삭하게 잘 구워졌고, 또 슈가 파우더까지 들어가서 달달하고 향긋한 바나나의 향이 느껴집니다.